제가 밀폐삽목을 시작을 한 지 오늘이 딱 2주 되는 날이에요. 10월 30일 날 했으니까 오늘이 10월 13일. 그러니까 딱 2주 되는 날인데,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같이 검토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아이를 옮겨올게요. 자, 그때 했었던 페트병이 했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고요. 또 하나가 저기 그 얘가 화이트링인 것 같거든요.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를 해놨는데 얘도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싹이 아주 잘 도단하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좀 불안불안한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응용인 거죠. 그런데 진짜로 밀폐삽목을 했었던 아이들은 어떤 상태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뚜껑을 열어줬어요. 일부러 안에 그 이렇게 습기들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겉으로 외관상 보면은 얘는 지금 11월 6일 날 제가 추가로 한 거예요. 얘는 11월 5일 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같이 했었던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월 29일 그 나머지 애들인 거죠. 얘들이 그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29일 날 하고 30일 날 영상을 올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임페리얼 같은 경우 임페리얼 누구냐면요 얘예요. 삽목 성공하면 정말 이거 인기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이죠.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있을까 보면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 벌써 뿌리가 내렸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른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잘 생존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제가 얘들은 제가 좀 일찍 식물등을 켜놨었어요. 여기에가 있었던 자리에가 햇볕이 잘 안 들어요. 도구암 때문에 이쪽까지는 햇볕이 들어오는데 위쪽도 들어오는데 얘들만 안 들어와서 지금 생장등을 켜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은 잘 들어왔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틴탑 듀엣 같은 경우는 저도 얘는 아직 꽃도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뿌리가 벌써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주 지나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뭐 한참 성장기에 봄이나 막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꽂으면 바로바로 뿌리도 나오게 하긴 해요. 근데 지금이 겨울이고 이쪽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되면 좋은데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한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히터를 끄고 가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엘레강스 임페리얼 그냥 육안으로 바깥쪽으로 봐도 아이고 왜 안 열어지지 얘는 너무 꽉 닫아놨나 봐요. 뭐, 왜 안 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 됐다. 자, 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큰 무리수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 뿌리가 딱 보여주면, 아, 자신있게 이거 됩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직 그런 게 없네요. 자, 얘도 잘 좀 끼워놓고요. 얘가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이렇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겨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라. 됐습니다. 빠지기도 힘들더니 넣기도 힘드네. 자,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때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잘려져서 그랬던 애였던 것 같은데 자, 엔젤아이스 종류거든요. 엔젤아이스 종류인데 가장자리 쪽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엔젤아이스를 옛날에는 굉장히 쉽게 키웠었는데 막상 또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돼요. 지난번에 그 뚜껑 덮어놔서 살아날 듯한 애가 죽었어요.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짧게 넣어놓으면 이게 삽목을 할 때 죽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얘는 좀 길게 넣어서 살 것 같은데 얘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아리스토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햇볕이 부족하고 그래서 얘가 힘들면 이렇게 노랗게 떨어내는 현상이거든요. 떨어져 나올래나? 한번 볼게요. 떨어져 나오는지 잘 찾고. 예,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덮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놔야 될 것 같고. 밑에 뿌리도 아직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얘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좀 지켜보는 상황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죠? 제가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제가 추가로 이제 또 실수했어요. 꺾였어요. 꺾여서 그런 아이를 여기다 꽂아놨는데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자, 볼게요. 이게 밀폐 삽목을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요. 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뽑아서 볼게요. 지금 밑에 부분은 괜찮은데 얘가 문제였구나. 얘가 이렇게 되면서 됐네요. 근데 얘는 아직 삽수로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빼서 얘는 따로 이렇게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게요. 얘는 패스. 그리고 제가 11월 6일 날 똑같이 그렇게 했었던가 봐요. 이제 얘는 아베니다 모자이크 퍼플인데 얘도 보면은 참 희한하죠. 왜 그날 한 것들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을까요? 자, 여기도 보고. 근데 다른 것보다 이 국민제라 아이들은 리갈, 그러니까 보통 조날 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꽃도 폈구나. 아, 힘들긴 했겠다. 자, 이 제가 해보면 리갈 아이들은 잎이 바짝바짝하죠. 물이 그렇게 수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쓸 확률이 적은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털을 만져보면 약간 융단처럼 그냥 보송보송한 털이 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이 안에서 같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얘도 꺼내놓고 다시 공기 중에서 삽목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밑에 삽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건강해요. 11월 6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죠. 일주일 조금 지난 상황이라서.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된 거를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곰팡이 쓸어서 끝장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요런데 새로 나는 아이들은 또 나와요. 또 새 순들은 나오고 요 밑에도 그렇고 그런 거는 나오네요. 얘도 패스.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걸로 치자면 이제 얘가 11월 6일 곧 그 전날인가 보다. 얘도 이제 제가 또 옮기다가 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저질러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얘는 아내가 또 건강하죠.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제가 섣부르게 중간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리갈 아이들은 이 밀폐 삽목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다른 리갈 아이들보다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아이들보다 효과적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조날 계열 아이들은 밀폐 삽목을 하면 실패 확률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제라늄을 잘 아시는 화원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잎에 털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습기에 약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밀폐 삽목으로 해서 딱 그게 증명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이렇게 꽃을 피려고 얼마나 대견해요. 아 진짜 나 눈물 난다 눈물 나. 얘를 다시 해서 저기 보이는 아이들처럼 여기 보면 일반 삽목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참에 일반 삽목이들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 삽목 트레이 많이들 그 욕심내실 텐데요. 그 삽목 트레이라고 인터넷 네이버에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쟤는 저기 뚜껑까지 덮어놓은 거고요. 이따가 저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뚜껑을 안 덮어놓고 자연 상태로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애들이에요. 8월 30일 날 커피컵에 해서 얘가 제가 여기 플라스틱 화분으로 9월 26일 날 옮겨놓은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자스민입니다.
얘가 이제 엄청난 몸값을 받을 만한 애인 거죠. 요번에 저기 할 거냐고요? 글쎄, 이건 선물로 못 드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나눔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 저기 댓글 사연 보내고 막 이러신 분 중에 제가 베스트! 뭐 이러면서 그때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기예요. 버기구나. 얘도 마찬가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컵에다가 했었는데 뿌리가 없는 상태로 해서 여기다 지금 옮겨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요 안에 뿌리가 잘 자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됐는데, 9월 25일인데, 그러면 얘가 뿌리가 없었으면 이미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마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될수 있으면, 뿌리 상태 때문에라도, 커피컵 있잖아요. 잠깐만 빌리자. 커피컵을 여기 구멍을 뚫어서 해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제품 개발하시는 분, 그런 거 개발하시면 참 우리같이 제라늄 삽목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죠? 그런 거좀 만들어 주세요. 자, 이게 모스키타 웨이리지인데 얘는 지금 9월 20일 똑같네, 아까 걔랑. 근데 얘도 분명히 잘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위에 상태가 아주 건강합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야외에서 이미 뿌리를 내려가지고 들여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는 언제 꽂았는지 제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밴쿠버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쩌다 뚝할 때마다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일주일은 넘었어요. 일주일 넘고, 여기 새로운 싹들 나왔잖아요. 그 2주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태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골든 애니버셔리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뿌리를 잘 내린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저기예요. 그 립스틱 꽃. 그건데, 지금 여기 잎 사이에서 새순이 자라고 있어요. 그때 저 나눔 받으신 분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이참에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9월 27일 날, 쟤들 이제 삽목할 때 그냥 물꽂이 한 거예요. 그냥 막 꽂아가지고 한 건데,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얘가 세상에 있잖아요. 뿌리 난 것도 신기하지만 세상에 꽃을 달고 있어요. 꽃이 없었어요, 그때. 꽃이 없었는데 얘 혼자만 이렇게 꽃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물꽂이 하면 겨울에도 립스틱 꽃 저기 볼수 있는 거야? 꽃볼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어쩌다 생긴 현상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립스틱 꽃이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저기 박 여사님, 화초를 사랑하는 박 여사님, 제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요렇게 지금 이 헬리오트로프가 요렇게 지금 또 자라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삽목이 겨울에 참잘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띡띡띡띡 잘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 많이 먹었다. 알렉시아고요. 리갈 제라늄 엘레강스 알렉시아고, 이 아이도 똑같이 지금 잘 자라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 줘야 되겠다. 물 텅텅 폈네요. 그냥 딱 봐도 화분이 마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랐네요. 그리고 11초. 11초가 이렇게 겨울에도 성체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3개월 뭐요 정도 되는 아기로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퍼피 매저스티. 와, 퍼피 매저스티 정말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가 잠깐만, 이게 언제야? 똑같아요. 9월 26일 날 제가 플라스틱 화분으로 여기로 전환을 한 거네요. 그때 저기 그 커피컵에 있었던, 다 비슷한 시기에 옮겨놨던 아이들이라서 다들 얘들은 이제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내놓고 키워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야외에서 익어서 들어온 아이들이라 더 건강할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뽑아봐야 되겠다. 얘가 뭐니?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 이렇게 이제 몽둥이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와서 지금 9월 10일 날 삽목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온거 보면 화분이 작아서 그런 거지, 이 아이가 생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옆으로 물 주면서 흙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이 쬐끄만 화분이 좋은 거는 쬐끄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바꿔줘야 돼요. 곧 제가 바꿔줘야 될 아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저기 멀리 있는 쟤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밀폐 삽목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시 뚜껑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뚜껑이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보면요, 겹해춘이야. 겹해춘이야를 이렇게 심어 봤는데 물기가 좀 있다, 잎에 물기가 있다 싶은 아이들은 어렵네요. 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죠. 얘들은 이제 꺼내놔 줘야 될 것 같아요. 밀폐삽목의 장단점이 오늘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 됐네요. 겹해춘이야의 특징이 또 보면은 이 잎이요, 얇기는 하지만 털이 달렸어요, 살짝. 그래서 끈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분이 맺히면서 아마 이렇게 썩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바깥쪽으로 꽂아놓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크죠. 이미 그 전에 바깥쪽에 꽂아서 자리를 다 잡았던 아이인데 얘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 자리 잡은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되게 힘든 상황을 겪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외부에서 키우는 게 공기랑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켜서 키우는 게 겹해춘이야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이게 이제 11초 씨들이거든요. 씨를 발화를 시켜서 올려놨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수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놨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라늄 종류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옆에 그때 엔젤아이스 종류 짧은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뚜껑 덮어놨더니 통통해지더라 라고 하는 애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걔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만 남아있는데 얘가 뭔지 몰라서 지금 일단은 물음표를 했어요. 뭘로 자라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여기 겹해춘이야. 여기도 또 하나가 있네요. 얘는 핑크 다이아몬드였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놨는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검토해서 빨리 빼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퍼플 와인, 얘 같은 경우는 오 반대예요. 지금 아주 쌩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히려 얘들은 이 안에서 조금 건조한 듯하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물이 좀 마른 듯하게 해서 여기서 버텨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일 날 입고지 한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온 거는 제가 보기엔 11월 한 3일 정도 그쯤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제가 세시화를 파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네요. 나머지들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씨만 잔뜩 있고 이번에 비를 맞췄어요. 걔가 어디 있느냐면, 야 진짜 제가 밖에서 다시 가져왔거든요. 비를 맞은 거 물 버렸는데 더 이렇게 한 거예요. 얘 빨리 심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씨가 이렇게 있다가 흙으로 심으면 금방 또 발화를 하거든요. 물 버리고 올게요. 일단 이렇게 물에 불었을 이 아이를 오늘 제가 싹이 난 것 같기도 하다. 여기 하얀색이 조금 보이거든요. 아닌가, 흙인가? 얘를 보이시나요? 얘를 여기에 살살살 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물도 살짝 해서. 오늘 영상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어땠었지? 이런 생각하면 이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어찌 보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저를 기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죠. 얘들은 지금 제가 햇볕 있는 쪽에다가 놨다가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커피컵에다가 해서 네, 화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밀봉을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다시 빼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특히나 햇볕 있는 쪽에 있어서 좀 누런잎도 좀 적은 것 같고요. 틴탑 뒤에 똑같은 날에 이제 했던 아이들인데 여기 안쪽에 그러니까 새순들 자라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새순들도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쭉 보면은 다 괜찮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로도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뚜껑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때 딱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애예요. 아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들 잘하고요. 여기 보면 엘레강스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잎들이 있죠. 그렇지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야, 얘들이 오히려, 근데 이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빛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빛이 좋으니까 더잘 자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햇볕이 역시 최고입니다. 햇볕이 최고입니다. 자, 엘레강스 임페리얼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디 좀 뿌리 좀 내려준, 뿌리 좀, 없네. 여기도 뿌리는 없네. 너무 서두른 감이 있기는 해요. 지금 중간 점검이라 죽었냐, 살았냐 정도만 하는 거지. 아니, 죽었냐, 살았냐? 적응을 했냐, 아니냐라는 것만 하는 거지.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뭐 뿌리가 나와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한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얘들이 또뭔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검토를 했어요. 저 밑에 보이는 거니 오늘 했어요. 어제 제가 위례를룸 랑구스를 또 부러뜨렸어요. 또 그렇죠. 뭐 제가 보다 보니까 얘를 그때 화분 들여놓을 때 깜빡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얼려서 이게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안에다 일단 들여놓고 있는데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뒤에는 월계수를 제가 지금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만약에 얘가 죽어서 없으면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겠네.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가 제라늄들에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식물 등까지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더운 여름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요. 힘들게 힘들게 이제 이 겨울을 또 나아봐야 되겠죠. 오늘 영상 밀폐삽목 저를 따라서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